어떤 현상을 종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인데요. 사실 여러 매체에서 네. 이렇게 통계가 나올 때마다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네. 통계청 청주사무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상반기에는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민병희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통계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통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래전부터 통계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될 텐데 한 가지 예시로 우리 속담에 제비가 날면 장마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져 건조한 곳으로 이동하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제비가 낮게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제비를 관찰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네. 비가 올 거라고 예측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통계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는 일상생활과 밀접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충청지방통계청은 대전, 충남과 충북 및 세종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통계센터로서 네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주사로 국가통계생산과 지역통계개발지원 업무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산된 결과로 작성된 통계지표는 언론을 통해 많이 보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동향 등으로 매일 공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지표는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고 다양한 것들을 하시고 계신데 네. 이 주로 어떤 조사들을 하는지가 또 궁금하고 네. 하반기에 또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일정들이 네.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계청에서는 경제, 사회, 농업 부분이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농가경제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네네. 이를 위해 우리 직원들이 사업체, 가구, 농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도 하세요?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통계통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농림업조사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나온 이유가 경제통합조사를 홍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제통합조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구조변화, 경영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충북도내 한 14,9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네.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36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 방법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 대상처에 이제 사전 연락을 한 다음에 네. 조사하는데 방문 면접 조사 할 것인지 인터넷 조사를 할 것인지 이메일 등 할 것인지 응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통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비밀을 엄격히 저기 보호되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업체 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상반기에 나온 통계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충북의 고용 동향 이 부분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네. 네, 저희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24년 5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주요 지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용률입니다. 충북의 고용률은 67.2%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되었고요. 네. 인근 지역을 알아보면 인근 지역의 충남은 66.2, 세종은 65.8, 대전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되었고요. 인근 지역인 대전과 충남은 3.4, 세종은 2.0%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소비자 물가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예.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소비 생활에 관한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소비자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 실시한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5월
충북 소비자 물가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가 뭔가.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 중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생활물가지수라든지 신선식품지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5% 각각 상승해야 되는데요. 보면 전월로는 전기, 수도, 가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하락됐고, 그런데 공업제품이 상승되었습니다. 전년 동월비는 전품 모두 상승하여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바쁘실 것 같네요. 네. 네. 한두 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일 하세요. 네. 네. 관심 갖고 있는 분, 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의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제 살을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충북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이 충북의 인구 동향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출산율 변화가 있는지요. 네네. 네. 예, 최근 통계청에서 보도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4년 3월 충북 출생아 수는 614명이고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9명입니다. 네네. 참고로 전국의 합계 출산율 0.76명이고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근에 있는 세종입니다. 그래서 네. 세종이 1.10명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하시는 그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출산자 수준 비교를 해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네, 합계 출산율. 아, 네. 예. 새롭게 또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산율 얘기도 했지만 인구가 유출되고 또 이제 유입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국내 인구 이동 통계라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저희가 그 지난 5월에 발표됐습니다. 5월에 발표된 그 국내 이동 통계 자료에 의하면 24년 4월 충북 인구 이동은 시도별 전입 인구수에서 전체 인구수에 뺀 순 이동자 수가 330명이었고요. 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순 이동률은 0.3%로 충북은 순 유입되었습니다. 네네. 참고로 시도별 순 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근 충남입니다. 충남의 네. 순 이동자 수는 1865명이고요. 그래서 순 유입률은 충남 1.1, 참고로 세종은 0.6 순 유입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직접 어떻게 조사를 이거는 저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출생률하고 출생자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전입자, 전출자, 행정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또 산업 활동 동향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5월 30일에 산업 동향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은 4월 달이 최근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4월 산업 동향 보조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이게 광공업 동향 조사라는 것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충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4.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의약품이라든지 화학제품, 식료품 생산은 증가했으나 전기장비, 전자제품, 가구업 중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금 대형마트 소비가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통계가 숫자입니다. 네. 예. 아, 이 통계 자료의 조사 방법이 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를 거쳐서 집계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여론조사는 전화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가가고 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통계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를 조사 담당자가 방문해서 면접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네. 최근에는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조사, 모바일, 전화 등 스마트 조사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된 자료는 수치화 작업을 통해서 통계표 기법을 적용하고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공표합니다. 네. 그 공표한 그 결과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라든지 국가통계 포털인 코시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에 저희가 조사를 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계 조사할 때 우리 지역민께서는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면접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응답을 거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신 통계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다른 요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조사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안심하시고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아, 조사 방문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집에 이제 인구조사할 때 네, 네, 초인종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네, 와서 누르고 들어옵니다. 네, 네, 보고 기억이 통계조사 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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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사 내용들이 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통계청 조사 결과는 네. 국가통계인은 코시스라든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S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시스라든지 SGS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연구기관, 개인 등이 정책 수립과 연구자료 이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금이 통계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더불어 청주사무소에서는 통계자료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 충북 여성 인력 개발센터 업무 협약을 맺고요. 여성 구직자라든지 창업자들 대상으로 통계자료 검색하는 방법, 활용 방어들이 저희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 앱 등 취업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주사무소에서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봉사활동 하고 계세요? 예, 청주사무소에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미래의 통계 이용자이자 응답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기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직접 저희가 체험 위주 학습을 하여서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저희가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충북혈액관과 협업하여서 사랑의 헌혈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일손이 부족한 응답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일손 돕기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도 청주사무소에서는 청렴한 공주문화 실천이라든지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조사한다 싶은 내용도 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예. 간단하게 예. 저희가 이제 5년마다 통계청이 네. 하는 게 생활시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시간 조사요? 예. 네. 국민들이 24시간 어떻게 일하는 거를 10분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는 생활시간 조사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예, 흥미로운 통계도 한번 기대해보고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통계청의 자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보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믿을 수 있고 유용한 통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통계 작성을 위해 선정된 사업체라든지 가구에서는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통계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권 씨 오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네. 열대야 때문이기도 네. 하겠지만은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올빼미족이라면은 뭔가 좀 정신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증 진단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20에서 40%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수면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건강한 수면 주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